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PD수첩은 방송 800회를 맞았습니다. 1990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지 18년 8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PD수첩은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방송 8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그대로 진실을 찾아 우직하게 걸어가는 PD수첩이 되고자 합니다. 1990년 5월 8일, PD수첩이 처음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우리 시대 정직한 목격자로서 대한민국 격동의 순간을 함께해온 PD수첩, 2009년 1월 800회를 맞이했습니다. 떠나는 이나 보내는 이나 비장해질 수밖에 승리한다.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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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 피코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한국 피코 노조원들. 19년 전, PD수첩의 첫 얼굴입니다. 야당 총재의 높은 담장 앞에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으로 간 피코 아줌마들의 싸움은 PD수첩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악질적인 경제 사범입니다. 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아줌마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싸움이 돼가고 세계 노동자들이나 다국적 기업주들이 지켜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판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빗바랜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19년 전 사건. 같이 PD수첩을 보고 더 크게 알았어요. 그렇게 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당시에 피코 아줌마들은 이제 환갑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됐습니다. 중앙청사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뭐 말 한마디도 순둥이. 이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조금이나마 바뀐 것이겠죠. 그때 미국에 아니 지금 이거 나가는 건데 아무튼 좋은 세상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그 힘들게 일하는 노동이 될까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보상 제대로 보상 받고 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곤히 잠든 새벽 1시 2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301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불이 3층, 2층으로 번지면서 19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시랜드 청소년 수련관 대형 화재 사건. PD수첩은 화재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행여 아이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한테 진짜 너무 못해줬죠, 엄마로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안아달라고 해도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 와서 안아달라고 오빠도 엄마 안아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안아줘 쫓아다녀도 그걸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흘렀습니다. 인터뷰한다. 안녕하세요. 네. 사건이 있고 2년 만에 얻은 아들 민규. 가족들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있어요. 민규는 뭐 있어요? 저희 해지 누나 하늘 나라에서도 건강하면 좋겠다.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361톤급 원양어선 동원 628호. 2006년 4월. 소말리아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해적에게 납치된 동원 628호. PD수첩은 피랍된 동원호 선원들의 모습을 최초로 방송했습니다. 여기서 한국행을 한 방향을 90 방향이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감도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바다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반장인데요. 고생을 해가지고 머리 허여진 것 같고.
필 앞 100일 만에 모습이 공개된 선원들은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 몇 분이세요? 사람 일대중에 밖에. 뭐가 지금 없고 뭐가 떨어진. 3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선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좀 났었어요. 났었는데 뭐 바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뭐 자동적으로 뭐 잊혀지대요.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배를 생계 때문에 다시 타야만 했던 위신한 씨.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런 걸 갖다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가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고. 강원도 철원과 충남 서산에 따로 떨어져 살았던 기봉 씨 모자. PD수첩 방송에 나가고 2년 만인 올 초 함께 살고 싶다던 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봉 씨의 새해 소망은 소박합니다. 2009년, 기봉 씨에겐 벌써 봄이 온 것 같죠. 그런데 대회 도중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철폐를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 이것으로 임기가 4년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56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9년간 PD수첩은 억울한 이들의 항변과 저항을 기록하고 우리 사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식이 파괴되는 현장에는 늘 PD수첩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PD수첩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고 있는 사이 세입자들과 재개발 조합 간 갈등 터전을 잃어버린 서민들.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사람들. 일터에서 차별받는 우리 이웃들이 언제나 PD수첩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09년 PD수첩의 주인공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안 됐지만 그 이웃 간의 그 도움의 손길은 많이 달라졌고 저희들을 이해하고 이제 좀 포위동이 어떻게 정착이 됐다는 걸 이제 알려진 거죠. PD수첩 나가고 올 안에 주민등록 등재하고 토지변상금 처리하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시 와서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꿈이 있다면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죠. 저희들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나이가 52인데요 어떻게 살아왔는데 말아 정말 이런 어려운 걸 처음 겪고 이래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서 편히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PD수첩은 800회를 맞아 올 한 해 연중기획 희망의 조건 시리즈를 방송합니다. 위기에 몰린 경제,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은 무엇인지 모색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강바람이 살을 내는 낙동강 둔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날이다. 행사장으로 가는 긴 줄이 이어졌다. 사전에 내빈 인식표를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다. 한승수 국무총리 시사가겠습니다. 착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모두 14조 원을 투입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전기를 마련하고 4대 강둥에서 낙동강을 먼저 오늘 기공을 하고 예산이 아까 보고 있었지만 7조 6천억을 여기에 장기간 몇 년 사이에 막 들어보는 건데 이제 3, 2, 1, 눌러주세요. 주민들의 기대는 컸다. 서울 한강 정도만큼만 발전되면은 여기 주민들이 큰 기대를 좀 가지고 오늘 첫 삽을 뜨는 이 기대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데도 좀 안 가겠어요. 너무 요새는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지역에다 이런 고마운 큰 사업을 해주니 고맙긴 말할 수 없고. 예. 역사에 이거 우리가 이 보람 있는 일이고 안동을 위한 일뿐 아니고 앞으로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나주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안동에서 달려온 국무총리가 착공 버튼을 눌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서는 정부와 여당의 각오는 비장했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 장처럼 그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국민들은 그것을 희망의 소리로 들을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건설에 관한 대통령이 진두 지휘하고 내각은 돌격 내각이 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KTX 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된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녹색 뉴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늘 금년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약 5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모두 9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4년간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 사업에 39조 원, 27개 연계 사업에 11조 원 등 모두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녹색을 표방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부산시장이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낙동강 하구 선상시 차례 나섰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일대 생태공원과 각종 시설을 갖춘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이 강을 활용한 어떤 레포처 또 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친수 공간으로 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친수 공간 조성. 생태하천 가꾸기, 강 살리기, 물길 잇기, 뱃길 복원 등 다양한 녹색 사업이 4대강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표류하던 경인 운하 사업도 뉴딜의 이름으로 부활했다. 이른바 친환경 녹색을 표방한 사업이건만 환경단체와 개발 주체 간의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뉴딜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시위에 나섰다. 자기가 여기 저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꿔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 환경단체인지 뭐야 무슨 단체인지 참선들 맨날 반대만 하니 이게 뭐 그 무엇을 해먹냐 이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각하님께서 모든 일에 완성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 원을 투자해 21세기 유망 분야인 녹색 성장 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녹색 뉴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녹색 뉴딜 사업은 9개 핵심 사업과 27개 연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9개 핵심 사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이 4대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녹색 교통망 확충 사업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빗물 유출 시설과 중소댐 건설 사업,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 폐기물 자원 재활용 사업, 녹색 숲 가꾸기 사업,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에코리버 조성 사업 등이 핵심 사업에 올라 있습니다. 이 중 건설 부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부문 중심이다 보니 녹색 뉴딜이 단순한 토목 건설 사업에 녹색이라는 색깔을 입힌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녹색 뉴딜 사업을 살펴봅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첫 삽을 뜬 안동. 이 지역 낙동강에서는 어떤 사업이 벌어지는 걸까? 안동지구 공사 구간은 4.1km. 물막이 보를 높여 강물을 가두고 둔치에는 자생 초하원이 조성되며 실개천과 수영장이 생기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도 만들어진다. 사업명은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돼 있다. 물이 이렇게 차가 오르면 거기에는 이 원두 수평 또는 이 조정 또 간호 이렇게 또 이용하고 또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꿈 같은 호수를 만들고 양환 양가에는 실개천이 흐르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물장난하고 물방구도 치고. 정부는 이곳 안동 둔치를 비롯한 4대강 유역의 둔치를 한강의 서울 지역 둔치처럼 가꾸겠다고 밝혔다. 한강 지금 둔치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또 여가 시간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가을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정말 이쁜 그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하천의 둔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4대강 살리기의 두 번째 목표 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을 정비해 이처럼 인공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 조경 같은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눈에는 이제 좋게 보이죠. 이게 시멘트를 쭉 발라서요. 뭔가를 해놓고 거기 옆에다 나무 좀 심겠죠. 그러면은 조경 관리가 잘 돼 있는 강을 보는 건데 그 강하고 그 강 바깥의 생태계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천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4대강 본류의 제방을 지금보다 더 높이고 더 넓히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 바닥도 더 깊이 파낼 것이라고 한다. 최근 5년간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만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4조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경제 회생도 지역균형 발전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수 피해는 4대강의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더라도 대규모 홍수 피해는 주로 강원도 일대 산간지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4대강의 약 97%가 정비됐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안전한 국가 하천의 제방을 더 보강하겠다라는 것은 홍수를 제대로 막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4대강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히 영산강은 오염이 심각해 수질 개선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했다. 영산강은 광주천 등 도시에서 합류하는 지류가 오염원이다. 특히 수질이 악화된 곳은 하구의 영산호. 영산강 하구원을 막은 후 물길이 막히면서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지역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수년간 영산강을 살릴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재 용존산소, 즉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14. 겨울철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여름철이나 이렇게 갈수기가 되면 네. 이 용존산소가 지금 14인데 네. 이게 바닥 같은 경우 0이나 2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용존산소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영산강을 살릴 방안으로 하구원의 간문을 일부 열어 바닷물을 유통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다. 81년대 된 이 하구 뚝으로 막히니까 여기가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강이 아니니까 물을 계속 유통하게 하면 강은 분명 흐르게 되는 것이고 또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면서 하구라는 생태 환경이 생기면서 수질이 개선되면서 여러 가지 준설해야 될 퇴적물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궁극적으로는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영산강 상류의 한 마을. 생활 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도랑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오염된 도랑물이 지류로 흘러들고 지류가 영산강에 합류하는 것이다. 아 여기서 물 오염한 데가 좋았지라. 좋았지 참말로. 옛날에 여기서 먹어봐 그랬지 뭐. 옛날에 짱어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잡고 그랬어. 짱어 같은 거 산골짜까지 올라가고. 결국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 도랑부터 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윗물이 맑은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결국에는 마을의 도랑의 물들이 결국엔 지류를 거쳐서 본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전국의 4대강의 이치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방치되어 있는 마을 앞 도랑을 살리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프로그램에는 지역 전문가들이 모색해온 해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오늘 확대하신 노안 제방 보강, 토사 퇴적 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보건, 홍수 저절지 건설. 제방을 높이 쌓고 강바닥을 파며 볼을 막아 물을 가두고 하천변 저류지에 물을 저장하는 한편 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수질 개선의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대책도 논의해갖고 어느 정도 저는 그 뭔가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영산강에 대한 대규모 굴착이라든지 간문 확장 사업이 시작돼 보니까 당혹스럽죠. 이건 전혀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영산강 살리기 착공식을 하기 전까지 이 지역의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에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적어도 이 정도 국무총리가 와서 기공식을 할 정도 사업이면은 중앙에서 안을 만들었더라도 지방과 논의는 해야 됩니다. 그게 의견 수렴이고 참여 기회를 좀 확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책에 나오는. 근데 한 번도 그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토목 건설 사업이니까 상당히 환경을 파괴할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과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 있는 홍수 예방 효과라든가 또는 수질 개선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뭐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녹색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닐까.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녹색 성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뉴딜 발표 당시에도 일반적인 녹색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 뉴딜 사업입니다. 문제는 실제 사업 내용이 녹색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녹색 사업으로 분류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체 50조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재생에너지 쪽의 이 투자 비중은 전체 뉴딜 투자의 그 50조 중에서 4조밖에 안 됩니다. 확실히 한국의 뉴딜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뉴딜은 건설공사 중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핵심이 4대강 이제 정비 산업에도 볼 수 있겠죠. 사업 내용이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무늬만 녹색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녹색 뉴딜에서 녹색 부문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도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녹색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뒤져서 추진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환경은 최소한으로 고려한다. 어느 정도로 고려하냐면은 돈 버는데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환경을 고려를 한다. 만약 경제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환경은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녹색 성장 사업으로 과연 96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제는 96만 개의 일자리 중 90% 이상이 단순 일용직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4년 안에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이 방송이 끝난 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중계될 예정입니다만 오바마 대통령도 새로운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국의 뉴딜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This plan must begin today. A plan I am confident will save or create at least 3 million jobs over the next few years.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저 백악관. 새로운 주인을 맡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바뀌는 것은 대통령만이 아닌 듯했다. 미국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Even from the beginning of the campaign, his campaign slogan was change and yes, we can. So those are two very optimistic phrases. And I think the whole society is already improving. And on January 20th, when he is sworn in, I think that's just the beginning of a whole new chapter. 날이 저물자 무료 급식소에 노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유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이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No longer can we allow the unscrupulous lending and borrowing that leads only to destructive cycles of bubble and bust. It is time to set a new course for this economy, and that change must begin now. 이른바 뉴딜 정책이 그것이었다. IT와 신재생에너지, 복지 등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This plan must begin today. A plan I am confident will save or create at least 3 million jobs over the next few years. And that's why we'll invest in priorities like energy and education, healthcare and a new infrastructure that are necessary to keep us strong and competitive in the 21st century. 차기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등 새 정부의 경제팀이 지난 9일에 작성한 일자리 관련 보고서다. 6천억 달러를 투입하면 3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돼 있다. I think the key thing that President Obama is really concerned about is finding ways in which the economic crisis can be ameliorated. And I think an important part of that, which of course was also adopted by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70 years ago, is a major program of public works, of investment in new infrastructure. So I think that's a key element of the New Deal thinking that is in President Obama's mind.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이름을 차용한 뉴딜 정책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루스벨트는 대공황으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았던 1933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루스벨트의 임무는 대공황 속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었다. 당시 기업이 도산하고 파산자가 속출해 실업자가 1,3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루스벨트가 제시한 것이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었다. Roosevelt blamed the Great Depression on the greed of American businessmen. He thought American businessmen were exploiting the economy for their own gain without real concern for the welfare of ordinary Americans or the health of the overall economy. If you believe in that New Deal that I believe in,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알려진 테네시강 개발 사업은 많은 뉴딜 정책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뉴딜 정책의 더욱 중요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제도, 노조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였다. Surely no one today in America could imagine life in America without Social Security, without old age pensions, without unemployment compensation, without aid to the disabled, without support for workers trying to form unions, without electrification of our rural areas. All of these things we owe to Franklin Roosevelt's New Deal, along with many other reforms that have become essential parts of American economy and the American society. 루스벨트의 개혁 정책에 서민들은 환호했다. 반면 기득권층은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만약 He wanted to regulate your business. He wanted you to recognize labor unions so that working people could have a decent chance at fair pay and good working conditions. 루스벨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대통령이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딜 정책이 물론 고용을 고려한 거긴 하지만은 그 핵심은 사실은 사회보장 정책이 굉장히 큰 핵심이었었어요 그때. 더 근원적인 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을 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딜 정책도 자꾸만 그 토목 건설로만 자꾸 지금 부각되는 경향이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이렇게 한 대단히 큰 업적은 그것과 연결한 것은 사회보장 정책이었었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오바마의 뉴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를 만든 루즈벨트의 뉴딜과는 달리 한국의 뉴딜 정책은 토목 건설 부문의 비중이 크다. 문제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 21세기인 오늘에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50조 원을 투입해 4년 동안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6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91만 개는 건설 부문의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돼 있다. 일자리를 어느 나라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일자리가 어느 사람들 단순 일자리 90% 될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나눠보면 항상 어떤 상품이 나올 때 거기에 단순 일자리가 90% 안 되는 상품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단순히 다른 건 없다. 이건 토목자가 안 붙었다는 얘기지 건설 없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문제는 고용의 비중이 질이 낮은 비정규직 건설 분야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경제 위기에서 급박하게 일용직들이 일자리 찾는 데 사실 건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청년 실업자들, 대졸 청년 실업자들이 제가 볼 때 이 4대강 정비 사업에 들어갈까요? 우리 학생, 제가 졸업했던 제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낙동강 정비 사업에 삽질을 할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그들에게 뉴딜, 청년 실업자들에게 낸 뉴딜이 뭐냐? 그럼 IT 뉴딜을 해줘야 돼요. 50조 원을 투입하더라도 96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도 의문이다. 일자리 96만 개를 창출한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현재 건설업이 10억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옵니다. 여기 녹색 뉴딜 사업에서는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과대한 예산은 아니고 상당히 정밀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근거는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취업 유발 계수였다.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건설업종에서 16.6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취업 유발 계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녹색 분야라는 이유로 오히려 일자리를 4개나 늘려잡았다. 실제로 건설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까? 낙동강의 한 제방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다. 5년간 375억 원, 연평균 70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 한겨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사람을 찾기란 힘들었다. 일용직을 고용하지 않는지 물어봤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요소 이제 그 뭡니까 그 안전판 설치한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이렇게 잡부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장비가 일하니까. 굴착하고 하면 그 사람이 삽으로 보내나 하면 꽃게로 보내나 전부 준설전 들어가지고 네. 기계로 보낼 것이고 이거 보시다시피 제방사업은 전부 중장비가 해야 되지. 옛날 그 지금 만리산 공사할 때가 지금 사람이 투입이 되면 사람 고용 인력이 굉장히 많겠지. 예.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4년. 지난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얼마나 고용됐는지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봤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풍에 지금 인력 사무실이 지금 한 8개 되는데 네. 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임을 해요. 네. 모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상호 이거 정보 교환을 하다가 보면은 뭐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진짜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항상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네, 네, 네. 하는데 저쪽에 재방공사 쪽에 뭐 인원이 투입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취재 도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에 작성한 고용창출 보고서를 입수했다. 낙동강 유역 등 33곳의 하천 공사장을 조사한 결과 100억 원당 일자리가 131개였다는 것이다. 10억 원당 일자리는 13개, 녹색 뉴딜에서 얘기하는 20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70, 80년대에는 토목공사를 일으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기가 살아났지만 기술이 발달된 지금은 과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용수를 공급하고 대구 구미 지역에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 고소성장할 때가 좋았다. 그래서 막연한 향수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경제가 개방되면서 정말로 약육강식의 전쟁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토건 사업을 일으키자 그리고 과거식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갈 경우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어디 계십니까?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인 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 운하는 95년부터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다가 2003년 감사원이 경제성을 문제 삼아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번에 수자원 공사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인 운하의 한강 쪽 터미널이 들어설 굴포천 방수로 유역이다. 경인 운하 건설 논의는 바로 굴포천의 잦은 범람이 계기가 됐다. 한강에 홍수가 나면 굴포천보다 수위가 높아져 굴포천의 물을 서해 쪽으로 빼낼 방수로가 필요했던 것이다. 김포에서 인천까지는 18km. 처음에는 폭 20m 규모의 방수로로 계획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갈수록 규모가 커져 지금은 폭 80m의 운하를 건설하자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 운하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KDI 보고서. 3년 뒤 예상 컨테이너 물량이 29만 TEU에 이르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만한 물량이 경인 운하를 이용할까? 소규모 컨테이너 하나가 1TEU다. 지난해 인천항이 처리한 컨테이너는 모두 150만 TEU. 지금까지는 트럭을 통해 서울 경인 지역으로 운송되고 있다. 1시간 안에 가고요. 네. 경기 들릴 때는 2시간 안에 가거든요. 컨테이너를 운하로 운반하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 터미널로 옮긴 후 바지선에 싣고 내리고 다시 트럭에 실어 화주에게 전달하는 등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상하차 시간을 빼고 18km의 운하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약 2시간 40분. 실제로 경인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있을까? 내가 이 가지고 가는 이 화주도 제가 보기에는 이용 안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그 컨테이너라는 것은 네. 그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물건을 나올 때 네. 돈을 다 지불해요. 네. 근데 돈을 지불을 하고 나서 화물을 빨리 받고 싶어요. 아. 굉장히 급해요. 아. 제가 조금 늦을 경우에는 막 독촉 전화도 오고. 하지만 KDI의 보고서는 3년 후부터 29만 TEU, 즉 지난해 인천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경인 운하를 이용한다고 예측했다. 경제성 이외에도 경인 운하에는 위험 요소가 잠복해 있다. 당초 방수로를 만든 것은 홍수가 났을 때 굴포천의 물을 빼기 위해서였다. 방수로를 운하로 개발해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폭우가 내린다면 범람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한다. 운하는 물을 저기 이제 원래 운하기 때문에 물은 고여 있고 홍수에 이제 물이 갑자기 흘러 내려올 때 또한 이제 저 서해 쪽에 만조시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조가 되면 이제 물이 오히려 이제 밀려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돼서 여기가 급작스럽게 이제 범람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근데 또한 이제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저지대이면서 주택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왜 경인 운하를 강행하는 것일까?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조 2,500억 규모의 경인 운하 건설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 한 연구소는 토목사업에서 원도급자인 대기업이 총공사비의 30%를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냐면 건설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대부분의 돈이 일단 건설업체, 대형 건설업체에 들어가서 산에 유보되고요. 이 다단계 하층을 따라서 이렇게 돈이 내려가긴 하는데 현장에 내려가는 돈은 최종적으로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는 손꼽히는 대기업들. 한 간부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고무돼 있었다. 건설 입장에서는 큰 사업. 그러니까 또 왜 그러냐면 또 건설 입장에서는 또 MB가 또 이쪽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우나라는 그런 걸 지우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뭐라 상징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그때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요즘 많이 고무돼 있는 거고 장관도 많이 고무돼 있는 거죠. MB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여기 장관 차관 사실 매주 와요 매주.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주말마다 와가지고. 지난 7일 건설인들의 신년 인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했다. 그리고 녹색 뉴딜 원년에 걸맞는 대화가 오갔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토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후방 연간 효과가 지대한 건설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건설 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의 선도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건설인 모두 공시자! 미국의 뉴딜 정책은 76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위기를 맞아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틀을 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합니다. 녹색 뉴딜의 이름에 걸맞게 경제 위기를 차세대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소말리아에 가서 피난했던 선원 위신환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취재해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좀 고생스럽지만은 지금보다 더 좀 어렵게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뭐랄까 힘을 좀 써줬으면. 소외당한 사람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이 억울한 운명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PD수첩을 원하는 더 많은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PD수첩이 됐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PD수첩 화이팅!